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보시는 이 포스터는 2015년 도리화가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아름다운 배우 수지님의 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그녀가 극중 맡은 역은 조선 최초 여류 명창 진채선입니다. 진채선. 그녀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채선은 1847년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검당포 어촌의 어양진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사실 그 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진채선의 어머니도 소리에 재능이 있었다고 하고 그 재능을 물려받은 진채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어깨 넘어 소리를 배우게 되는데 소리를 너무 잘해서 이웃 어른들이 소리를 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채선은 미모, 노래, 춤, 솜씨 등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 애초에 무당이 되기에는 그 타고난 끼가 넘쳤고 1862년 15살 때 고창현의 관기가 되어 기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기예를 배우게 됩니다. 이 무렵 양반 사대부들은 집에서 연애를 베풀 때 소리꾼들을 불러 사랑방에서 작은 공연을 하곤 했는데 명창으로 소문난 소리꾼들을 서로 모셔가려는 현상이 일어났고 소리꾼들에 대한 대접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초청 가수쯤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듯 판소리 위상이 높아지자 기녀나 세습무 출신의 여성들도 판소리에 뛰어들게 되었죠. 사실 기생들은 술집에서 흥을 돋우는 음률이나 가무를 하긴 했지만 판소리는 남성의 영역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들도 조금씩 소리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진채선이 기생에서 소리꾼으로 발돋움하게 해준 사람은 한국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동리 신재효입니다. 신재효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재효의 조상은 한양에서 대대로 학업 무반직을 지냈는데 아버지 신강흡이 한양과 고창에 연락사무를 하는 경주인을 하다가 고창으로 옮겨 향리직을 맡았고 관역방도 운영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신재효는 고창에서 태어나 이방과 호장 등 이 고창의 향리를 역임했는데 호장은 주로 지방의 광대나 기생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었지요. 아버지 때부터 재산이 많았던 신재효는 1876년 고창에 가뭄이 들어 큰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기부를 하고 경복궁 중건 때는 원납전을 해서 1877년 통정대부의 품계와 절충장군 행용량이 부호군의 직함을 받기도 합니다. 신재효가 정말 부자이긴 했나 보다 싶은 것이 집터가 4,000평에 이르렀다고 하고 암행어사 어윤중이 전라도 암행을 나갔을 때 신재효의 집을 보고 향리의 집으로는 기둥이 법도에 어긋날 만큼 크다 하고 지적을 했을 만큼 집이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효는 기둥을 고쳐 지어야 했는데요. 이때 대문 앞에 들측나무를 심어 덩굴이 섬돌까지 이어지게 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양반들이 머리를 숙여야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들먹거리는 양반들에 대한 아니꼬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신재효는 원래도 재산이 많았지만 스스로도 재산을 모으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은 재산은 그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소리꾼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호장을 맡아 광대의 소리꾼들을 관리해온 신재효는 소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동리정사라는 판소리 음악교육기관, 즉 이 판소리 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는데 소리꾼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소리를 배울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신재효가 책임을 진 것이고요.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는 향리직을 그만두고 판소리 연구와 창작에 전념하게 됩니다. 진채선은 17살이 되던 해 스승 없이 기동량만으로 소리를 익혀오다가 전주 대사습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동리 신재효가 있었고 아직 설 익은 그녀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채선은 이 신재효의 문화에 들어가 정식으로 소리를 배우게 되죠.
사실 관기 신분이었던 이 진채선을 관기족보에서 빼내야만 했는데 신재호가 재물을 써서 빼낸 것으로 예측이 되니 이 진채선의 재능을 높이 산 것 같습니다. 영화 도리화가를 보면 몇 가지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재효의 독리정사에서 소리 공부를 한 여성은 진채선 뿐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 그의 독리정사에는 80여 명의 기생들이 소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모두 소리꾼의 길을 간 것은 아니지요. 그중 소리에 대한 열망과 재능을 지닌 진채선이 소리꾼의 길을 묵묵히 걸어 이 명창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도리화가 영화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신재효가 진채선을 직접 아주 혹독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재효 자신이 소리꾼인 것은 아닙니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판소리 비평 활동을 했고 입으로만 전해오는 판소리 심청가, 흥부가, 춘향가, 수군가, 적벽가, 병강세가 이렇게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 기록했으며 치산가, 오섬가, 방아타령 등 다양한 판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판소리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해서 4대 법례론을 만드는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 판소리 비평가, 판소리 연구가, 작곡가, 연출가였다고 할까요? 그녀를 발탁하고 소리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것은 맞겠지만 그가 직접 지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진채선의 소리 연습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요. 사실 스승이 소리 한마디를 하면 제자가 따라 부르는 이 구전심수 방식으로 전수되는 판소리의 교육법을 생각했을 때 신재효가 진채선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효의 집에서 소리사범 노릇을 했다는 동평제의 명창 김세종이 있었으니 그가 이 진채선의 소리 선생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영화에도 이 김세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판소리는 득음을 해야 한다고 하죠. 도리화가를 보면 진채선이 득음을 하기 위해 소리굴에 들어가 뭐 소리 연습을 하기도 하고 소리가 폭포수를 뚫고 나오게 하는 연습을 하고 또 똥물을 먹기도 하는데 실제 판소리 명창들이 똥물을 마시고 득음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한 진채선은 남자 못지않은 웅장한 성음과 기량을 뽐내 그녀의 소리를 듣는 이들을 감탄케 했는데요. 특히 심청가, 춘향가를 아주 잘 불렀고 그 중에서도 춘향가의 기생점고 대목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기생점고는 변사또가 남은 고을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기생점고, 즉 이 명부에 적힌 기생들을 모두 불러 호색을 부리는 대목인데 엄청나게 많은 기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우르르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걸 외우는 것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진채선은 아주 맛깔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진채선은 자신만의 독특한 던음을 개발해서 볼 때마다 다른 판소리를 선보였는데요. 일종의 애드립이라고 할까요?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부르면서 사람들의 귀를 휘어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채선은 명창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진채선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신재효는 묵묵히 그녀를 지원해 주었으니 진채선에게 신재효는 꿈을 이루어주는 은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867년인 고종 4년, 경복궁 중측을 축하하는 경혜로 낙성년에서 판소리 경연이 열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을 왕위에 올리기까지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며 울분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때 판소리 가락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기에 당대의 여러 명창들과 인연을 맺었고 또 남달리 판소리를 즐겼기에 이 경혜로 낙성년에 전국의 명창들을 모두 불러들인 것입니다. 신재효는 소리 공부를 마친 진채선을 낙성년에 나가게 했는데요. 이때 진채선을 데리고 간 사람은 김세종이었다고 하고 진채선은 남장을 하고 가고 낙성년에서도 남장을 하고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도리화가 영화에서도 진채선이 남장을 하고 소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진채선이 실제로 남자 복장을 하고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여성 소리꾼이 전무하던 시대이다 보니 남장을 하고 소리를 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진채선은 낙성년에서 신재효가 지은 명당 축원가, 성조가, 방아타령, 그리고
춘향가를 불러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팔도의 명창들이 모두 초청되어 소리를 했지만 그녀의 소리는 독보적이었고 만장의 자중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권력자 흥선대원군의 기도 사로잡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를 따로 만난 흥선대원군 진채선이 여성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소리뿐 아니라 그녀의 빼어난 미색에도 빠지게 됩니다. 진채선은 그렇게 흥선대원군의 대령기생이 되어 그의 곁 운현궁에 머물게 되는데 당시 진채선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흥선대원군이니 진채선은 그를 거부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뛰어난 명창 진채선이 있기까지 신재효라는 후원자가 있었음을 알고 신재효를 운현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판소리에 일가견이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판소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신재효에게 감복했고 그에게 오휘장이라는 일종의 명예직 벼슬을 내려서 한양에 머물게 해줍니다. 하지만 신재효는 한양에 오래 머물지 않고 4개월 만에 고창으로 내려가는데요. 벼슬 따위에 뭐 특별한 미련도 없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창에 내려가서도 공허한 마음에 한숨 짓는 신재효, 소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눈 초롱초롱 빛내며 소리 공부하던 진채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되는데 비로소 자신이 진채선을 소리꾼으로 아끼는 것뿐 아니라 여자로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안타깝게 흘러 진채선이 흥선대원군 곁에 머문 지 3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진채선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 신재효는 도리화가를 짓게 됩니다. 영화의 제목이 왜 도리화가인지 짐작이 되시죠? 도리화가의 첫 구절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너풀너풀 날아든다. 도화는 곱게 붉고 구경가세 구경가세 희기도 흰 오약꽃이 도리화 구경가세. 강위의 호걸들이 왕래하며 하는 말이 선낭의 고운 얼굴 노래 또한 명창이라 듣던 바에 으뜸이니 못 들으면 한이 되리. 그 중에 기묘한 이 쌓인 병이 절로 낫네. 이 말 듣고 일어앉아 어서 바삐 보고 지고 주야로 흥망하니 하룻날이 여삼추라. 이 노래를 잠시 풀이해보면 24번 바람 불어 대목은 진채선이 24살이 되었음을 뜻하고 곱게 붉은 도화는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진채선 그리고 흰 오약꽃은 이미 늙은 신재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화가 뒷부분에서는 구름 같은 머리채, 나비 눈썹, 앵도 같은 입술, 흰 잇속, 백옥 같은 얼굴, 버들 같은 허리, 고운 살결, 연꽃 걸음 등 진채선을 천하일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진채선이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했겠지만 애정이 담뿍 담긴 눈으로 보았기에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리화가 끝에는 이 글을 경호년, 그러니까 1870년 7월 7석에 썼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증선낭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선녀 같은 처녀에게 바친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낭의 선을 채선의 선으로 해석을 하면 채선낭자에게 준다, 바친다 라는 뜻이 되고 도리화가는 채선에게 바치는 노래였던 겁니다. 신재효와 진채선의 나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헉 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진채선은 24세, 신재효는 59세. 두 사람은 35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재효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 번째 부인은 진채선이 한양을 올라간 해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나이 차나 신재효에게 이미 부인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애절한 사랑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의 시점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정리 작업은 진채선이 한양에 머물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리운 이가 가까이 없는 그 긴 시간을 이런 작업을 하면서 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진채선에게 신재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판소리의 명창으로 이끌어준 은인? 날카로운 비판으로 자신의 소리를 발전시켜준 스승?
이 도리화가 영화 속에서는 진채선이 불현듯 신재효에 대한 열정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극 중에서 신재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돌아서지만 그 역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게 되죠. 실제 진채선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재효의 도리화가는 널리 불리게 되어 운영궁에 머물고 있던 진채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채선이 추풍감별곡으로 답가를 보냅니다. 잠들어 꿈속에나 그리운님 볼 수 있나? 그러나 잠들려 해도 잠 못 드는 이내 신세, 바람이 지는 낙엽,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심히 들으면 관계할 일 없건만은 구곡에 맺힌 설움 어찌하며 풀어낼꼬. 진채선의 마음이 짐작이 되시나요? 흥선 대원군에게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꿈속에나마 그리운님을 보고 싶은 마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흥선대원군도 진채선의 마음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몸은 자신에게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흥선대원군은 진채선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가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극정성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럴수록 진채선에 대한 집착이 깊어진 흥선대원군, 진채선에게 날아가는 새는 절대로 뒤돌아보는 일이 없다 하며 그녀의 마음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시 3년의 세월이 더 흘러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실각을 하고 양주로 내려가 칩거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채선도 운영궁을 나와서 스승 신재효를 찾아본 뒤 전북 김제로 내려와 소리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원군의 여인이었기에 대중들 앞에서 다시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채선이 도망쳐 나왔는지 흥선대원군이 그녀를 보내주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상상력을 더해 쓴 소설에서는 그녀가 운현궁을 탈출해서 신재효에게 달려가 그의 죽음 직전 마지막 재회를 한 것으로 묘사한 글도 있고, 그녀를 잡을 힘조차 남지 않은 흥선대원군이 그녀를 놓아준 것으로 묘사한 글도 있습니다. 신재효는 1884년 73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되는데요. 진채선의 행적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상상력을 더해서 병든 스승의 마지막을 지키며 수발한 진채선이 3년 심효살이를 한 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그녀의 남은 삶은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밖에 없네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판소리, 진채선의 등장 이후 많은 여성들이 판소리계에 진출을 했고 또 많은 여류 명창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니 진채선은 우리나라 판소리계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것인데요. 정작 그녀 자신은 좋아하는 소리를 오래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